저희가 지금 시즌이 어떻게 보면 정규리그가 끝난 건데 어렵게 온 것 같아요. 그만큼 더 기쁘고 이제 앞으로 플레이오프가 남았는데 준비를 더 잘할 예정입니다. 어려운 경기만큼 편하게 하자는 말도 했고 우리 걸 해야 이길 수 있으니 좀 더 우리 걸 해보자 라는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범실을 많이 하자 적게 하자 이런 말보다 우리의 개개인에서 할 수 있는 몫이 있거든요. 그 몫을 하자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약속된 플레이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하지 뭐 범실 관리를 잘하자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각자 미친 짓 다 잘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이게 제가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리시브고 수비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게 해야 되는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그 옆엔 항상 명옥 언니가 있었고 그 외쪽으로 뭐 정아나 유나 언니, 대영 언니, 언니들이 좀 더 힘내라, 잘하고 있다 이런 말 한마디에 힘이 나거든요, 사실. 그리고 브로킹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언니들 진짜 많이 말해줘요. 그냥 진짜 하나고 말하고 그래서 오늘 언니들이 아, 잘 뜨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막내에서 공백으로 가다 보니까 좀 사실 생각이 크게 많이 안 날 때도 많거든요. 게임에 대한 맨날 혼나고 그런 부분들이 커서 근데 지금은 솔직히 코트에서 그렇게 뭐 고참은 아니지만 나이로서는 조금 고참이다 보니까 좀 감회가 남다르다고 해야 되나? 조금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왔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전에는 아 그냥 왔네 생각 그러니까 와 정신없이 왔네인데 지금은 그래도 아 이렇게 해서 왔구나가 되는 것 같아요. 노래 추천. 노래가 나오네요. 요즘 봄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그 엔마리의 2002라고 항상 말하거든요.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거 말고는 그 아이유의 봄사랑 뽐뽐 말고 최근에 들은 노래거든요.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거 들어서 보면 되게 설레지 않을까요?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도 조심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